일단 유영원, 어렵게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문은 굳게 입장 말씀하실 부분 없으세요? 자, 도대체 요양보호사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성과약기를 하면서 많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양보호사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적 모독하고 그 어른이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와서 정신 있는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자격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데요.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한번 주의를 받았거든요. 어른한테 와야겠다고. 하는 일을 나한테 들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당장 때려치우라고 했거든.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자리 없는 요양보호사를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입이 청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번 일을 쉬쉬하던 요양원 측은 아들이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했고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데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찰 입건을 하고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다. 요양원장도 처벌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수많은 노인들,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이 절실합니다. 네, 여러분 안전띠 모두들 잘 아시죠? 자동차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사고 피해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띠가 생명띠인 이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만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제보자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 맞은편에서 중앙분리대를 뚫고 차량 한 대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3-4초만 빨리 왔으면 내가 부딪혔겠구나. 되게 좀 지나고 나서 좀 아찔하더라고요. 이 아스팔트 자재를 싣고 하는 트럭이었는데 그 아스팔트가 다 이런 알갱이가 떨어진 거죠. 바닥에 알갱이가 모래처럼 있으니까 모래처럼 미끄러웠어요. 아하, 맞은편에 화물 트럭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적재물이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행하실 때 두 번, 세 번 주의를 살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김포의 교차로입니다. 갑자기 아이고,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호가 그 SN3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직진 신호가 끝나고 바로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이 끝나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20초, 10초 그 정도 지나면 아하. 이제 다시 신호가 다시 켜지는데 SM3가 그 예측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예, 예측 출발이 사고의 원인이요. 교차로에서는요 정확히 신호를 확인하고 3초 뒤에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 제보자는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자마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조수석 승대가 차량 밖으로 떨어졌는데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다친 줄 알았더니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없고 막 일어나서 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직도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안전벨트가 참 중요하다. 그럼요. 예, 제보자 앞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보시면은 우측 주유소에서 트럭이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무리하게 차로로 들어선가 싶더니 버스와 그대로 충돌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부터 안전띠 꼭 착용하시고 출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입니다. 주위에 어둠이 짙게 깔린 모습인데 차량이 그런데 조금씩 쏠립니다. 맞은편 벽면을 들이받고 멈춰섰는데요. 예. 얘는 돌아야 이거. 졸음 운전이군요. 아드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타고 있는 가운데 많이 놀랐겠네요, 아드님이. 운전대를 다시는 못 잡겠다고 지금도 운전대를 못 잡고 있어요. 우측 방향으로 만약에 그 차가 진행을 하였다 그러면은 아마 그 우리 둘은 아마 그 의암호에 수장됐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라든가 해서 주의를 같이 이렇게 상기함에 가야 되는데 저도 깜빡 졸아가지고. 아이고, 네.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차량들이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죠. 옆 차로의 검정 승용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잘 달리던 차량이 조금씩 쏠리죠. 아이고, 충돌한 후 다시 중심을 잡아보려 하지만. 아이고. 1차로를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반복된 것 같죠. 아니야. 상태가 좀 심각해 보여.